안녕하세요. 동서 닥터스 진행자 유영아입니다. 동서 닥터스는 어떤 대본도 없이 진행이 되어서 말이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버벅거리거나 듣기에 좀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컨셉이라고 할 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고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자이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 또 구독자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그냥 내가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진행자가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반복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는 맞고 진행자의 질문에 맞고 또 때로는 다른 영역의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응답 받고 있습니다. 카페에 기능이야 플러스 카페의 이름과 내 아픈 곳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싫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주세요 했더니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적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을 그리고 듣겠습니다. 크게 아프고 난 뒤 신경진이라고 해야 되나 몇 년째 심장이 쿵쿵쿵 귀에서도 맥이 뛰고 그리고 가끔 목에서도 느껴져요.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는 이상이 없고요. 맥박도 70, 80대 정상입니다. 불안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심한 날은 마그네슘을 먹고 자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코큐텐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혼자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귀도 먹먹하고 가끔 뒤통수까지 띵 하고 혀 통증도 심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부각 내과, 이비인후과 다녀보고요. 림프순환이라 해서 지금 침도 맞고 했는데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이분은 어떤 치료를 먼저 해야 될까요? 이분은 지금 제 증상이요. 네. 3차 신경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3차 신경통은 여기 이제 턱관절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귀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3차 신경통의 근본은 이게 목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심장도 지금 쿵쿵 계속 몇 년째 뛰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네네. 목에서도 느껴지고 그쵸. 근데 심전도나 심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가 지금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고도 안 되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죠. 근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림프순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자율신경계의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분은 어쨌든 경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걔네는 사실 그 진료라든지 상담을 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의학에서 특히요 나이, 그 다음에 체질, 직업, 환경, 연령 뭐 이것에 따라서 다 했잖아. 나이, 연령 다 했어요? 너무 많이 말을 지금 너무 많이 했어. 네네.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서 네네. 그냥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저도 똑같은 견해인데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경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을 박동성 인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께 제가 추나 치료를 해서 네. 상당히 낮추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인명이라고 알고 왔는데 네. 박동성 인명이라서 물론 다른 인명일 때도 제가 추나 치료를 한 경우가 많지만 네. 박동성 인명일 때 추나 치료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추 관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턱관절 치료를 같이 겸해서 추나를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것이 심장 박동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자율 문제, 신경 문제를 인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온 건지 아마 이 표현을 해 놓으셨을 때 침으로 림프순환이라고 얘기하셨다는데 네. 림프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침을 굉장히 얕게 놓거든요. 네. 그래야 림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림프절은 막 강하게 자극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치료만 하는데요. 오히려 더 아주 깊은 곳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마 얇게 맞으신 침이었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영양제의 문제로 봤을 때 큐큐텐도 물론 신장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영양소가 딱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뭐 한 3-4일 이내로 빨리 표가 나요. 또 코큐텐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이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복용해 보셔서 3-4일 이내로 이게 조절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심장 쪽에 관련된 자율신경 문제가 뒤에 있는 미주신경 그 밑에 있는 또 위장에 관련된 소화기의 부분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점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거기 맨 첫 문장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 크게. 아, 네. 선생님 읽으세요. 뭐. 우리 예쁜이 멋쟁이 동안 유쾌하신 매니저님. 다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드 경험. 네. 아, 이거. 아, 정말. 조금 강조 주셔야죠, 선생님. 잘생긴 김준영 원장님. 뭐 그런 거 있나요? 동서 닥터스는 네이버 카페의 기능 이어 플러스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의 기능 이어 플러스에 오셔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직접 하셔도 좋고요.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 나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쪽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질의 응답 시간을 따로 가져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아픈 부분을 한의와 또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아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